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공천, 아니, 언론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, 언론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정봉주 의원, 아니, 정봉주 의원이 도대체, 아니, 1심에서 무죄 받고, 재판사가 뭐 성추행 당했다라고 하는 증인한테 너왜 거짓말했냐고 혼내고, 지금 정봉주 의원이 여러분들 미투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? 정봉주 의원 미투 사건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, 정봉주 의원은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와 명예훼손으로 싸우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지금 정봉주 의원이 다 무슨 미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, 정봉주 의원 지금 여러분들 미투 사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, 프레시안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싸우는 거예요. 근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박혜련 씨! 당신이 무슨 공천관리심의위원장이면 뭐든, 왜 난린데, 백혜련? 어? 도대체 정봉주가 BBK 들치고 이명박이랑 싸울 때 어디 있다가 나타나갖고 미투도 아닌 걸 미투인 척 하면서 백혜련 왜 그러는데, 도대체? 백혜련 씨! 왜 난리 치는데, 지금? 어? 아, 내가 봤더니 백혜련 왜 이렇게 난리를 쳐? 정봉주 의원이 무슨 죽을 죄를 졌어? 지금 프레시안과 명예훼손으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정봉주 의원이 미투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사건 자체가 미투도 아니야. 어? 안 그래, 여러분들? 지금 민주당 그러고 뭐 김빈, 여선웅, 니네들 정신 차려. 니들 청와대에서 좋게 나간 것도 아니잖아. 김빈 농내 지역구 나온대요. 김빈 마포 갑 나와갖고 농내 지역구에 나온다 그러고, 여선웅이가 어디 나온다더라? 여선웅이가 송파인가 어디 나온다? 야, 니들 청와대 무슨 문재인 대통령 일 도와주러 간 거지? 니들 뭐 스펙 사러 갔어? 어? 니들 정신 차려. 어? 진짜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이해찬 대표 혼자, 응? 진짜 공천, 여러분들,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, 이해찬 대표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, 시스템적으로 20% 하위 20% 딱딱딱 해도 반발이 없잖아.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지금 하위 20% 다 통보됐어요. 하위 20% 다 여러분들 통보가 됐는데, 민주당 조용하죠? 어? 민주당 조용하죠? 왜 조용해요? 과거 같으면 뭐 컷오프 됐다, 하위 20% 됐다 그러면 난리 나고 시끄러웠잖아. 조용하잖아. 어? 정말 조용히 지금 선거 잘 치르고 있는데, 무슨 감투만 주면 씨, 무슨 공관위에서 정봉주가 도대체 미투에 걸렸어? 뭐에 걸렸는데, 백혜련이 난리야! 재판정에서 지금 무죄 1심 나온 거 봐놓고도 그래! 어?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,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, 뭐가 그렇게 겁나는데, 어? 아유, 진짜. 민주당은 정봉주 의원한테 빚 있는 걸 알고 있어. 죄 없이 1년 동안 깜빵 간 사람, 응? 정말 의리가 있어라, 좀, 민주당. 어? 백혜련, 네가 뭔데? 정봉주 의원을, 응? 안 그래, 여러분들? 아유, 진짜. 진짜 그러지 말자, 어? 니들 나중에, 조국 장관도 나중에 뭐 나와갖고 정지한다 그러면 조국은 안 된다 그럴 인간들이야, 그치? 조국 무혐의 나와도 나중에 하면 조국 나오면 또 시끄럽고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면서 또 지랄하는 새끼들이야. 내가 딱 봐도 본다. 어? 뭐가 그렇게 겁나는데? 어? 그놈의 보이지도 않는 중도 타령. 어? 언제 니네가 중도 잡아갖고 정치 이겼어? 지지층 결집시켜갖고, 강하게 나갔을 때 모든 선거 다 이겼다는 걸 그새 까먹었어?
6.13 지방선거도 중도 외연확장에서 이겼나?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이 믿을만하니까 사람들이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. 어? 결국 지지층 결집 싸움이에요, 총선은. 어? 진짜 좀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소리 없이 공천 개혁하고 저렇게 잘 밀어붙이고 있는데 무슨 공천관리심사위원장 백혜련본 네가 뭔데? 정봉주한테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지. 어? 어우, 나 답답해갖고 이런 얘기 나 진짜 안 할라 그랬는데, 어? 적당히 하자, 적당히. 경선은 치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, 경선은. 누가 뭐 단수공천 달래? 안 그래, 여러분들? 정봉주 의원이 지금 단수공천 달라는 거예요? 아니잖아! 금태섭이랑 경선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 인간들이 정말 이게 무슨 민주당이 무슨 정봉주가 무슨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어? 어? 아니 경선 기회 그거는 국민들과 지역의 유권자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민주당은 깨끗한 후보 누가 봐도 욕 안 먹는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이길 후보가 필요한 거예요. 무슨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흠이 많다고 금태섭보다 정봉주가 나가는 게 훨씬 세다. 응? 박현원 적당히 합시다. 어? 내가 오늘 1절까지만 하는데 적당히 합시다. 응? 아유,